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루장원입니다. 오늘은 어도비의 ACR이라는 이 포토샵 안에 내장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짧고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지금 보통 사진을 셀렉하실 때 직접 폴더에서 찾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어도비는 이 브릿지라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좀 사진 찾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먼저 여시면 사진들을 셀렉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더블클릭을 하면 사진이 열리죠. 열리는데, 자, 지금 요 화면이 어도비 카메라 로우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죠. 13.4 버전이고요. 이게 아마 가장 최신의 버전일 겁니다.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면 그 요즘 카메라의 로우 파일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정품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이게 안 열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더블 클릭했더니 그냥 바로 포토샵이던데? 라는 분들은 여기 설정에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파일 핸들링을 가시면 파일 컴패빌리티에 카메라 로우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칸 JPG, HEI, CTIF 핸들링에서 오토매틱컬리 오픈 요 항목 세 번째, 그다음에 TIF도 요두 번째, 뭐세 번째는 되고요. 어쨌든 이제 열리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시고 OK를 하면은 이제 JPG도 이 카메라 로우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 설정인데, 뭐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이랑 지금 제 거랑 조금 뭐 요런 썸네일 위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정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이쪽 칸에가 이제 저겁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래, 죄송합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보시면 이제 이미지에 어떤 뭐 어두운 쪽, 밝은 쪽, 어떤 컬러가 가장 많은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해보시면 파란색이 제일 많이 있죠? 파란색을 잡고 움직여도 뭔가 색상 값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영역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기능을 여기서 바로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지금 요 파란색 쪽에 옮기면 블랙 수정이 되어 있죠. 이걸 누른 채로 움직이면 블랙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블랙을 끌어올리는 거고, 마이너스 100 받아주는 거고요. 근데 뭐 일단 요거는 히스토그램에서 만지는 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이제 여기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보시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탭이 나옵니다. 뭐 에즈샷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찍었을 때그 상태겠죠. 그리고 이제 오토, 그다음에 데이라이트, 클라우디, 쉐이드, 텅스텐, 뭐 퍼센트, 뭐 플래쉬, 커스텀 뭐 등등 있는데, 이 저는 보통 에즈샷에 놓고 이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어느 정도 조절해 줍니다. 뭐 오토로 해도 되긴 해요. 오토로 해도 되긴 되는데, 뭐 이건 자기 솔직히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즈샷에 놓고 이때 제가 봤던 그 풍경에 가장 걸맞는 화면으로 찾아서 해줄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아니면 좀 비현실적으로 그냥 아예 더훅 가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본인의 취향입니다. 저는 그냥 대략 5450 정도. 마찬가지로 틴트도 이게 녹색 빛을 주냐, 보랏 빛을 주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진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익스포저,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 노출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스텝부터 플러스 5스텝까지. 이게 카메라 로우 파일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완전 꺼멓게, 완전 파랗게까지, 파랗게래, 완전 하얗게 다 되는데, 나는 니콘 D850 로우 파일에선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라스트,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대비를 높여주는 건데 또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미지 상에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 알트 옵션 키, 맥에서는 알트 옵션 키인데 이게 일반 PC에서는 알트인가요? 그냥 뭐 모르겠고 이걸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요거 이제 움직여 보시면 지금 차체 일부분과 번호판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손을 떼면은 그 알트 옵션을 떼면은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알트 눌렀을 때 보이는 이 값은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소리죠. 요거를 최대한 내려주면은 뭐 하이라이트를 다 최대한 낮춘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이라이트 값이 남아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알트를 눌러서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고요. 이 섀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100까지 올리면은 여기 뭐 타이어 휠하우스 안쪽이라든가 또 범퍼 하단부 이런 곳 디테일이 드러나는데 다 내리면 시꺼멓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트 옵션을 누르면 이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최대한 낮추면 여기 지금 아이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막 군데군데 보이시는 거 있죠? 요게 어느 정도 값이 있는 섀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랑 블랙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채로 보시면 지금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데 이게 잘 안 되냐? 이런데 같은 경우가 하단부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아무 데이터도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 화이트인 겁니다.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저것도 요 정도까지만 딱 해주는 게 가장 뭐 좀 보기가 괜찮은 적당하게 손실된 것도 없고 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또 이제 누르고 보면 어느 정도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주면 좀 어두운 부분도 약간 살려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텍스처,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그 다음에 디헤이즈 이렇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처는 말 그대로 그 약간 저 샤프니스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샤프니스는 여기 디테일 탭에 가면 여기 있죠. 샤프닝.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뭔가 좀 날카롭게 살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텍스처는 샤프닝이랑은 약간 다르게 좀 더 이미지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의 좀 질감을 살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좀 보시면 텍스처를 다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이미지가 수채화처럼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그 샤프닝을 먹이기 전에 약간만 해주시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클리어리티는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이미지를 조져버리는 그런 기능인데 저는 사실 이걸 거의 잘 안 씁니다. 쓸 일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미지를 만들 일이 있을까요? 뭐 잘 전 거의 안 쓰는 기능이고 디헤이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꽤 나름 쓸모가 있는 기능인데요. 그 안개가 끼거나 해무가 낀 풍경 사진일 때 보면 뿌옇잖아요. 그거를 조금 살려주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사실 지금 뭐 안개나 해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동작하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써보시면 알아요. 좀 뿌연 사진에 이 기능을 써보면은 사진이 뿌연 부분이 약간 좀 데이터 값이 살아나면서 디테일이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이제 바이브런스랑 세츄레이션. 이 바이브런스랑 세츄레이션은 사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한글판에서는 이게 뭐 생동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개념은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얘가 조금 더 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얘랑은 사실 저는 그다지 자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만지지 않아요. 아주 약간 만져봤자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만 만지는 거고 잘 쓰지를 않는 기능이라서 풍경 사진 하실 때는 꽤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그 생동감을 살짝 살려주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 탭은 다 봤고요. 커브 탭은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커브, 뭐 포토샵에도 있죠. 라이트룸에도 있고요. 커브로 사실 어지간하면 다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직에서 아무것도 안 만져도 이 커브에서 모든 걸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명부, 안부를 찾아서 어떻게 할지는, 물론 이건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사진을 찍은 작가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요런 톤이 좋아, 저런 톤이 좋아 라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이죠. 이거 이 회색이 선택된 상태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이미지의 이제 톤을 조절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자 RGB 값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이쪽이 레드고 이쪽이 시안입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 하나 찍은 다음에 이 화이트 포인트를, 이쪽은 이 네모 칸에서 이쪽은 화이트입니다. 이쪽이 다크고, 그러니까 블랙이죠. 이쪽에 값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뭔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얘를 다시 올려주면 레드로, 그래도 이 포인트를 옮겨서 밑에서 옮기면 그림자 쪽에 이 시안 칼라가 먹고, 올리면 그쪽에 이 레드가 먹고, 약간 요런 건데, 이걸 잘 이용하시면 예를 들면은 화이트는 난 레드가 좋아, 레드 톤을 살짝 먹이고 이 하나 클릭 한번 더 해서 이쪽으로 섀도우 쪽을 살짝 맞춰주면은 섀도우 쪽에 녹색빛이 많이 도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조절하는 값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색상을 나눠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어느 정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뭐 해보시면 알아요.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디테일 탭에 가시면 아까 같이 샤프닝, 노이즈 리덕션, 컬러 노이즈 리덕션 이렇게 있는데요. 뭐 그냥 이건 지금 카메라 기본 세팅이 따라 들어와 있는 거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기호에 맞게 해주면 되시고요.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쓸모가 있습니다. 그 야간에 이미지 찍게 되면 사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죠. 아무리 최신의 바디라고 해도 그 노이즈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가 하는데요. 그거를 근데 카메라 바디 내에서 해결 안될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건 너무 많이 주면은 그 무슨 사진이 수채화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탭 컬러 믹서, 이거는 뭐 라이트룸이랑 어도비래요,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올 이렇게 다 표시시켜 주는 건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 많이 쓰는데, 이제 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앞서서 이걸 다 초기화시키고 컬러 믹서에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색깔이 초록이랑 파랑색입니다. 그리고 뭐 레드도 물론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초록이죠. 자, 그린 여기 있는데요. 그린 탭이 여기 있는데, 이 보통 녹색, 우리가 자연상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자연 풍경에서 보는 녹색은 옐로우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만 건드려도 약간씩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상의 이 이미지는 그린이 확실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얘를 뷰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컬러 값을 돌려주는 건데 왼쪽으로 쭉 가면은 약간 가을 느낌 나게 색이 좀 빠지게 바뀌었고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뭔가 좀 비정상적인 그린 컬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돌려주는 거예요. 색을 어느 정도 이 그래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휴 값을 돌려주는 건데 뭐 이것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랑 색깔이 있죠. 파랑 색깔도 이렇게 돌려보면 차 색깔밖에 없죠. 이미 이 이미지에서 파란색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의 색깔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뭐 차를 색깔을 바꾸는 분들도 있죠. 포토샵에서 이제 차만 딴 다음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Saturation, 채도죠, 채도. 자, 여기서 그린의 채도를 쫙 올려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채도를 올린 거, 채도를 뺀 거. 채도를 빼면 이제 흑백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이미지에는 다 색상이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면서 입맛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차가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파란색입니다. 사진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인데 요거를 실제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의 컬러랑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츄레이션에서 조금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밖에서 애기가 찡찡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퍼플도 살짝 있네요. 차체에 퍼플도 약간 조절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루미넌스, 이거는 이제 명도죠, 명도. 요 파랑색을 한번 명도를 건드리면 여기 점점 하얀색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거겠죠? 낮추면 점점 어두워지고. 하지만 여기 이미지상에서는 은근히 파랑색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왠지 아쿠아도 별로 없네요. 여튼 이런 겁니다. 이 그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명도를 쫙 올려주면은 뭔가 좀 생동감은 넘치지만 사실 이미지상에서 차에 시선이 집중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낮춰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차가 좀더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내에서 봤을 때 시선이 차로 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드도 만져보시면 차이 후미 테일라이트의 밝기가 약간 밝기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적당히 조절해 주셔서 좀더 무거운 톤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컬러 그레이딩.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컬러 그레이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가 또 느낌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세 개를 다 표시시켜 놨습니다. 미드톤, 섀도우, 하이라이트.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부터 먼저 만져볼까요? 사실 아까 커브랑 약간 겹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브랑 약간 겹치는 기능인데 커브보다는 조금 더 얘가 쓰기 편하다고 해야 될까?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하이라이터를 일단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시면 빙글빙글 돌죠. 아까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그 탭에서 보였던 휴가 여기입니다. 이 원, 컬러 테이블.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를 제가 만약에 오렌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지상에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오렌지빛이 도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블루로 갔다. 약간 새벽녘 같은 느낌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찍었던 시간대가 정오니까 약간 뭐 노란색 빛이 나는 이 정도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섀도우. 오렌지, 이쪽에 오렌지가 들어갔으니까 얘랑 반대되는 이 영역에 컬러를 선정해주면은 좀더 이미지가
눈에 차분하게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보색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보색 관계를 적절히 이용할 때쓸수 있는 게 바로 이 컬러 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미드톤. 미드톤도 역시 막 돌려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까지만 딱 해주면 적당히 이제 이 내가 원하는 컬러 값을 가진 컬러 그레이딩을 한 이미지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ACR에서 컬러 그레이딩은 사실 많이 만지지는 않고 실제 그 포토샵에 들어간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블렌딩. 블렌딩은 이제 뭐이 약간 컬러 그레이딩에 색을 얼마나 여기 보여지게 할 것이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0이니까 없고 100이면은 최대한 다 표시를 시켜주는 거죠, 이 이미지에. 보통 그냥 50 정도 놓으시면 무난하게 볼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뭐 자기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 밸런스는 이제 뭐 어느 어두운 쪽에 많이 넣을 거냐, 화이트 쪽에 많이 넣을 거냐 그런 정도인데 이것도 그냥 0에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하고 컵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쓰셔도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탭, 옵틱. 이거는 뭐또잘안 써와서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그 렌즈의 그 왜곡률을 잡아주는 기능인데 사실 뭐 요즘 렌즈 다 좋아서 왜곡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또 바디 내에서 잡아주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활성화시켜도 사실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옛날 렌즈를 쓰면은 요게 좀 약간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이제 그이 사진에 역시 왜곡 관련된 건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업라이트가 이제 업고 오토 수평 수직 뭐 적자형 막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토를 해주면 얘가 이제 판단해서 이미지상에 있는 뭔가 구조물을 가지고 기준하에 얘가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상에서는 딱히 뭐 이렇게 왜곡이 심한 어떤 건물이나 건물 사진 찍었을 때 이런 걸 많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별게 없이 넘어가는데 뭐 이것도 건축물이라든가 뭐 실내 매장 이런 거 찍었을 때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얘가 그 버튼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이쪽에 막 이런 여백이 보여버리죠. 이러면 이제 망한 거니까 사진을 만약에 이런 왜곡률을 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찍을 거면 좀더 광각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찍은 거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평수직을 잡을 때빈 공간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죠. 뭐 클론툴로 막 배경을 따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좀 넓게 찍은 사진을 쓸때 괜찮은 기능이다. 뭐 풍경 사진 뭐. 그리고 이펙트 그레인 뭐 그레인 뭐 뻔하죠. 뭐 이렇게 약간 좀 필름 그레인 같은 그런 효과를 넣어주는 거고요. 비네팅도 어둡게 밝게 약간 클래식 필름 느낌 나게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점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모든 탭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요것도 사실 굉장히 쓸모가 있다면 쓸모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섀도우 틴트 어쨌든 이것도 다 칼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칼라랑 관련이 있는 건데 뭐 어느 정도 그 색깔에 대한 이해와 이 내가 전체적인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머릿속에 플랜이 있어야 이 기능들을 쓰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 그냥 뭐막 만지다가 보면 뭐 되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만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만지다 보면 그냥 이런 그냥 경사망측한 이미지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최종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간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포토샵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AC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ACR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고 루즈했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